카드사들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올렸음에도 고객 혜택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신한카드는 내달부터 디저트픽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할 계획이며 KB국민카드도 일부 카드 발급을 중지했습니다. 한편 신한카드 등 8개 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만 2조 2,269억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2% 늘었습니다. 카드사들은 올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실적 악화가 우려돼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객을 우선하지 않은 조치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.